아니, 밥을 4시경에 먹었어요. 좀 배고플 때 되지 않았어요? 밥을 한 3, 4시경에 먹었으니까. 맘에 드는 데가 하나도 없다. 장사들이 다들 안 되는지 되게 일찍 문 닫고. 아니다, 냉동실에 뭐 그냥 빨리 먹자. 그 냉동실에 그저 뭐냐 그 양념치킨인가? 예. 그거를 저그 에어프라이어 해가지고 예. 그것만 먹자. 해주면 되겠습니다. 빨리 먹자, 빨리. 예. 치킨. 아니, 딱, 오늘 그, 요기요 라인업을 보니까, 후회할 것 같아. 기다리는 시간, 들이는 비용, 해봐도, 지금 이런 라인업이면은, 별로. 메뉴 라인업이 별로야. 근데 약발방은 이제 안 합니다. 예,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가고자. 그걸 좀 음지 컨텐츠 이런 거좀안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예, 그만하고 싶어요. 남이랑 싸우는 거. 평화 모드라서 제가 이제 예. 먹고 살려고 그거를 길을 택해서 하기에는 예.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약발방은 하는 게더 손해가 크다. 당장은 이익이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손해가 더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격포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나 근데 삼성 원드라이브 이거 4.9기가 찼다고 지금 용량 늘리라고 하는데, 뭐, 나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것도 아니고. 아, 사진이 4.98기가네. 잠시만, 영상을 좀 지워야 되겠다. 아, 금방 5기가가 차버리네. 그래도. 노트 4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진들 다 계속 옮기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삭제. 일본에서 찍은 모든 사진 영상 싹다 삭제. 추억은 카페와 유튜브에 있으니 다 지워버려. 그게 맞아. 왜안 돼? 일본에서 찍은 거다 지웠는데요? 휴지통도 비워주면 되나? 휴지통도 비워버려야겠다. 휴지통? 비우기.
아, 비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용량 확보가 98%에서 뭐야? 1.75기가인데? 아니 98% 5기가에서 98% 찼었는데 예. 지금 1.7기가로 줄어버렸어.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네. 야, 이 정도면은 원드라이브 이거 공짜로 몇 년 더 쓰겠는데? 예. 오, 좋은데? 공짜 참 좋아한다. 워낙 근데 사진이나 이런 거 잘 안 찍고 하는 편이라서. 예. 자, 오늘 먹방 하고 그러고 방송 이제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약 먹으니까 좀 좋다. 브루펜 이거 효과 확실하네. 아, 브루펜이 아니라 판피린. 판피린이랑 타이레놀 두 알 먹으니까 좀 머리가 좀 약간 편두통 살짝 있는 것 말고는 아까 목 막 간지럽고 목 따갑고 그랬던 거 사라지고. 근데 약간 뭐 정신이 좀 몽롱해지는 것 같아. 감기약 효과인가 이게? 에어프라이어 소리 좀 시끄럽죠? 괜찮아요? 다행이네. 안 들려? 마이크가 좋다. 내기에는 엄청 크게 들리거든. 마이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세팅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한 60-70% 하는 것 같아. 60-70%는 세팅과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마이크. 좋은 마이크, 비싼 마이크 쓴다 그래도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해. 오디오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졸리진 않네요. 근데 제가 졸리진 않고 그냥 두통이 좀 있네. 예.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뭔가 이게 감기약 기운 때문인지 좀 방송을 책임감 없이 하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방송을 좀 책임감 없이 하는 듯한 느낌이 나 지금 들거든. 뭔가 이상해. 내가 지금 오늘 방송하는 이 방식이 언제나 늘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개인 방송이라는 게 뭔가 오늘 좀 내가 되게 책임 없는 그 방송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
아니, 너 내가 원래는 이제 월요일 쉬고 뭐 화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어디쯤인가 일단 휴방 이틀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틀 연속 쉬는 거 떨어뜨려 놓으려고 저번 주에 계획을 짰는데 전에 그동안 이틀씩 쉬던 게 너무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불금을 즐기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듯이 제 입장에서도 근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불금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다가 토요일 하루 쉬고 뭐 수요일 하루 쉬고 뭔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적응이 힘들 거야 처음에. 다음 주부터는 진짜 좀 휴방을 떨어뜨려 놔야지. 빵키 뭐지? 컨디션 챙기냐? 우리 보베베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보베베님 아까 500개 이어서 또 500개, 1000개를 쏘셨어요. 우리 보베베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몇 안 되는 여성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예, 남자인데 뭔가 여자인 척 하려면 오빠라고 그러는데. 여자 진짜 여자면 오라버니라고 하더라고. 오라버니. 예, 고맙습니다. 남자가 여자 흉내 내려고 오라버니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코트님 GTA 6. 아이 뭐 하겠죠 당연히. 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목이 집중되는 게임이고. 그 게임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이 됐는데 혁신을 가져올 만한 게임이지 GTA라는 프랜차이즈는. 나오면 하겠지만 너무 먼 얘기라서. 예, 나오려면 졸라 몇 년 걸릴 거예요. 잊고 있으면 나와요. 마치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택배 뭐저 주문한 것 마냥. 예, 잊고 있으면 와. 형 영상 올라간 거 수송 안 걸어? 아 그거 봤어. 뭐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뭐 이거? 이거 그냥 뭐 밈으로 쓸 수 있지.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가지고 뭐 기분 나빠할 그게 있나? 그뿐만 아니라 저 뭐야 그 래퍼 누구였더라? 그 래퍼 누구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있어요. 기억이 안 나. 누군지. 허클베리 피. 맞아. 허클베리 피가 음주운전을 했었고 그걸로 이제 뭔가 이제 자기한테 쏠린 비난의 화살을 화살에 대한 피드백을 하듯이 뭔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왜 내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한데 그게 있었어. 태영이 어서 왔나. 태영이 반갑다. 오랜만이네. 랄프야 메모지 하나만 줄래? 메모지? 메모지 하나만 줘. 메모지. 그 허클베리 피 노래 중에 그 허클베리 피라고 우리 카페 치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카라큘라님이 쓰고 아니 그러면 난 이미 SNL에도 나는 항의를 했었어야 됐어. 허성태님이 했던 거. 그래 여기 나오잖아. 음주운전한 래퍼 허클베리 피 앨범 냈음. 가지고 코트 피처링 했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자숙의 정석 얘 나온다. 이거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좀 재생성되는 게 많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웃기겠지. 내 입장에서는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아. 이걸 100% 유쾌하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너무 생각 없는 병신 같은 짓이고 약간의 씁쓸함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약간 악기처럼 유튜브에서 쓰이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또 그들이 좀 유쾌하게 잘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뭐 과거의 잘못을 막 자꾸 들춰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막 방구석에서 내가 여기서 막 지랄지랄하는 게 그게 더 뭔가 꼬라지가 더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마냥 쿨하진 않아. 마냥 쿨하진 않다. 그 정도? 그래서 뭐 카라큘라님이 그 영상 소스 쓴 거에 대해서 뭐 안 하냐 그러는데 뭐 그럴 게 뭐가 있어. 나 그 사람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썼는데. 예. 뭔 살을 날려. 그냥 뭐 써는 그냥 뭐 저 기억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쓴 거야. 뭘 데스노트를 써. 내가 데스노트를 어떻게 써. 오늘 굉장히 책임감 없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약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근데 좀 뭐 먹고 나면 금방 또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 다 됐어.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아니 마음이 안 아픈 사람한테 뭔가 마음 아프다고 공감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뭔가 너무 이상한데. 예.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거야? 위로를 해주고 싶으면은 풍선으로 위로해주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 근데 개동이는 워낙 뭐 자주 쏘는 친구니까 고맙지. 관심 가는 자동차가 생겼다, 개동아. 아마 올해 안에 살 것 같은데, 올해 안에는 아무, 최종 목적지를 정했어. 보여줄게. 뭐냐면, 이번에 바이크 타고, 월요일, 화요일 바이크 타고 밖에 돌아다녔단 말이야. 근데, 아, 우리 개동스가 또 뵐게. 개동스 고맙고. 밖에 돌아다녔는데, 그냥 뒤태를 보고 나서, 그니까, 내가 좀 보고 진짜 이쁘다고 생각해서 차를 타건 바이크를 타건 뒤에부터 따라붙어 갖고 이렇게 차 외관을 이렇게 되게 집중 있게 보고 지나간 적이 딱 두 번 있어. 첫 번째가 벤츠 마이바흐였어. 그 앞좌석 뒷좌석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거기 이제 좀 프레임 있잖아. 거기 마이바흐는 마이바흐 따로 어떤 그런 뭐 그 엠블럼 같은 게 있더라고. 그게 첫 번째였고 그래서 가격 알아보고 나서 그냥 바로 포기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에 대해서 뭔가 소비할 때 그 비율은 내 전 재산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가격 보자마자 그냥 검색해보고 아 저거는 회장님 차구나. 너무 이뻐서 그냥 본 거였고 이번에 그 바이크 타고 이제 가다가 봤던 차는 그거였어. BMW 7 시리즈 X 드라이브. 엑스드라이브 M이었나? M스포츠? 이거였나? 예, 아 고맙습니다. 우리 김김13님 팬가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김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요거 투톤 컬러가 있더라고. 이거야. 너무 이쁜 것 같아. 난 이거 뒤태 보고 나서 그냥 반해버렸어 그냥.
말도 안 되게 이쁘더라. 뭐 내 취향도 당연히 가미가 됐겠지. 근데 그냥 보는 순간 뭔가 와 이거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 내가 봤던 컬러는 투톤이긴 한데 회색이 더 베이스였어. 회색 베이스였어. 회색 하얀색 같은 느낌? 어 뒷모습이 딱 이렇더라고. 어 요거를 740i X드라이브 맞네. 이번 달에 사죠 형님. 아이 뭘 이번 달에 사요? 예. 따끈따끈한 치킨이 왔습니다. 거기 옆에다 놔둬. 그냥 이렇게 옆에 놔두고 가. 어. 어 내가 봤던 거 요거 같은데? 어. 아무튼 진짜 이쁘더라. 원래 막 차를 보고 막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모델명을 검색해보고 막 찾아봤던 것 같아. 이 차는 너무 이쁘더라 그냥. 예. 개 이쁘지. 실물이 미쳤더라. 이거 실물로 보니까 실물이 미쳤음. 실물이 말 안 돼. 아니 원래는 테슬라를 계약하려고 했다가 뭔가 흐지부지 됐었거든. 근데 그러고 잊고 있다가 어이, 너무 이쁘길래 저 차가 어. 호랑이도 드실 것 같아서 일부러 나이가 흔하다는 디자인이라고 욕 많이 먹긴 했었는데 BM이 애초에 차를 스포츠성 시간 승차감까지 다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욕 먹었다가 시승해본 사람들 다시 옹호하기 시작했다고? 좋은 차네. 아니 나 뒤로 갈게. 너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확대를 해? 이게 확대 안 하고 먹어요. 확대 안 하고 먹는 게 맞겠다. 그 이게 선이 짧아. 선이 짧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확대하자.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확대하고 랄프야 내가 이걸 그냥 올려놓고 내가 어차피 화면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야 아니 그거 달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갈 테니까 스트림덱 선 짧아가지고 그랬던 거지 뭐. 스트림덱 저것도 무선으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치킨이 안 보이니까요. 더 해봐 더 해봐 쭉 당겨봐. 더. 아니 어디 갔지? 됐어. 이게 맥시멈이에요. 됐어. 야 근데 얼굴 왜 이래? 네? 얼굴 이상한데? 확대하니까 자글자글해지네. 네. 얼굴 이상해 나오잖아. 너무 땡겼어. 뒤로 가. 딱 여기에 맞춰 그냥. 이게 맞지. 이게 맞지. 포크주라 젓가락 이거는 다 용도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딱 컵라면 먹을 때 쓰는 젓가락이라서 이런 밀도 없는 가벼운 젓가락을 주면은 집다가 부러져요. 보실래요? 찌 부러지잖아 젓가락이. 이런 젓가락을 쓰면 부러져요. 다 용도가 있어 젓가락도. 컵라면 한 박스 사면은 주는 그 젓가락.
아, 힘 전혀 안 줬어요. 예, 힘 전혀 안 줬는데. 약간 가라아게 같은 느낌인데? 가라아게 같은 느낌? 근데 가라아게보다는 더 그냥 겉이 되게 바삭하고 맛있네. 팝콘 치킨 같은 느낌이야. 먹을만 하네. 식혀 먹는 치킨은 못 따라오지. 냉동인데. 밥 하나 대표주라. 여기 브랜드? 모르겠어요. 랄프가 산 거라서. 랄프랑 나랑 같이 동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식자재 같은 것도 뭐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문해라 쿠팡에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내가 그걸 거의 한 80%를 집에 있는 먹거리들은 내가 80% 내가 고른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랄프한테도 야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주문해라 그랬는데 이걸 주문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랄프가 고른 거임. 아니 그거 싸서 산 건데 50% 세이빙 하더라고요. 그래서 6,000원인가요? 1kg에? 1kg에 6,000원짜리 사버렸어? 맛있다. 1kg에 6,000원짜리 치고는 훌륭한데? 근데 부위가 가슴살 느낌. 이강이 은퇴한다고? 구라. 속보 아니야. 구라야. 생각을 해봐. 지금 안 그래도 여론 안 좋은데 존나 책임감 없이 거기다가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애새끼 애새끼가 되는 거야. 최악의 수지, 최악의 수. 쥐약 처먹지 않고서야 그런 판단을 하겠어? 아무리 애새끼라지만. 말도 안 되지. 근데 뭔가 국대 그 제일 어린 그 라인업 걔네들이 좀 애새끼들이긴 해. 20대 초중반 애들. 애들이 그냥 축구만 열심히 해왔지 인성적으로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애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 아무리 동나이 때 지금 최고 기대주 이강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옆에서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새끼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이강인이 하는 대로 그냥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탁구나 치고 히히덕거리고 있었다라는 거는 애새끼들이 다 같이 생각이 없었던 거야. 뭐 어쩔 수 있나? 인간이 완벽할 수 없는 거야. 아 그냥 그대로 줘. 어차피 손흥민도 곧 은퇴하고 이강인 일장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너무 웹툰 같은 내용이고 국대가 웹툰 현실이지 웹툰 아니잖아.
파벌이 형성돼 있다는 건 알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무슨 학원물도 아니고. 어차피 국대 끝나면 각자 도생인데 뭘 그렇게까지 이강인을 빨아제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한날 한시에 한 뜻으로 모였기 때문에 기왕이면 서로 으쌰으쌰 하자지. 김민재가 애가 좀 중간에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한 걸 안 한다고? 그동안에 김민재의 캐릭터만 봐도 이 일에 가담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김민재라는 그 선수의 성향, 인간적인 어떤 성향으로 본다면 굉장히 솔직하고 좀 실리를 따지고 김남일 판다라도 들고 싶은데 그런 편이지. 좀 이해가 네요. 저번 때 느낀 게 있었을 거야. 김민재는 원팔 사건. 손흥민은 선을 넘은 게 없고 손흥민이 선을 넘었다면 정중하게 얘기했어도 손흥민은 받아들였을 거야. 그 정도 그릇이 되는 선수니까. 이번 일에 무슨 저런 애들이 저런 이유가 있다. 리더감이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손흥민이 개차반처럼 행동을 했으면 저렇게 존중을 못 받냐. 그건 2차 가해야 하는 거고 왕따 당한 애한테 네가 왕따 당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좀 꼰대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되지. 그 갈등의 기폭제가 열등감이었건 뭐였건 그냥 애새끼들이 싸가지 없었던 거야. 생각머리도 없고 대가리 꽃밭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정몽규는 정몽규고 우리가 이번 일에 있어서 이강인을 비판하고 손흥민을 옹호하고 이런 여론이 생기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지 마. 정몽규랑 클린스만은 패다가 사안이 사안인지라 다른 쪽으로 잠깐 초점을 돌린 것 뿐이지 어차피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다시 패야지. 패다가 잠깐 멈춘 거니까 그 멈춘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 어차피 잘릴 거야 애들. 내가 봤을 땐 그래. 교체가 불가능한 자원이라지만 그 자원 자체가 뭔가 지금 대표팀이 대표팀에 큰 지장을 준다?
그럼 빼야지 냉정하게. 아무리 이강인이라고 해도 손흥민의 말년을 이강인 때문에 날려먹을 수는 없는 거야. 아깝지만 배제해야 돼. 싸가지 없는 새끼. 밥 한 공기 더 먹자. 이거 개맛있다. 아, 밥이랑 완전 찰떡인데? 마치 용가리 치킨 같은? 이강인이 그렇게 한 데 있어서는 간절하지 않아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 어린 나이에 기대주, 더 뭔가 멋진 모습으로 어필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지. 욕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국대에 있어서? 그냥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기를 써도 안 될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야지. 더 잘하는 사람은 기를 써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기를 써가지고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게 쉬운 자리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지 못했잖아. 어쨌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서로 스스로 자책을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국가대표가 뭐야? 국가를 대표해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거고 그 종목에서. 그래서 나라의 위상을 올리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너무 잘못했지. 다 제껴놓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제대로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그래야지. 기자회견 열어야지. 기자회견 막 기자회견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봐 나는. 다 스탑하고 빨리 기자회견 열어야 돼. 그리고 월드컵 때 진짜 개빡세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고 또 나중에 이런 거를 시간이 어차피 많이 지나면 보는 시선들도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일단 기자회견 말고는 답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은박회랑 맨날 같이 있다가 국대 오면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음. 은박회랑 같이 있다고 그래도 지가 은박회는 아니잖아.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국대감은 아니지.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주장이고 EPL에서 지금 득점수로 3-4위를 앞다투고 그러고 있는데, 동 포지션으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EPL 내에서 입지로 본다면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위상인 선수도 졸라 진지한데 밥 처먹고 그만하자. 손흥민이 무관인 것까지 같이 묶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해축계를 하면서 그런 글 보면서 낄낄거리고 내 처지와는 상관없는 손흥민 선수 위상 깎아내리는데 뭔가 만족감 느끼는 벌레라는 것밖에 안 돼. 이 상황에서 뭔가 무관따리 무관따 하면서 약간 좀 조롱하는 새끼들은 그냥 스스로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 아우디컵이 있긴 한데, 아우디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2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판으로 끝내는 그런 느낌이잖아. 컵이라면 컵이지만 그렇게 위상 있는 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만 손가가 많은 게 아니라 손가는 하나의 그냥 뭔가 문화 같은 거야. 약간 인터넷 그 DC 문화가 일단 남들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인물이나 뭔가 되게 지배적이면 그거를 꺾고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서 나름 합리적인 척하면서 별별 이유 다 갖다 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뭔가 이런 식으로 이약 물고 뭔가 홍대병 걸린 애들 마냥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손흥민을 까는 거지. 클린스만을 지금 해축계를 보면 클린스만 빨아 제끼고 있거든.
정몽규 빨아재 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야. 이상하면서 클린스만 빨아재 끼면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거든. 재밌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론 흔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개 헛소리 짓거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가져가는 거. 근데 그런 걸 그저 재미로 봐야지. 과몰입해갖고 막 걔네들 막 졸라 혐오하고 해도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이런 애들도 있구나 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지. 일단 현실은 DC 여론이랑 전혀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야, 전부 백가 이거 전부 다 그냥 퍽퍽살 닭가슴살로 다 돼 있는 치킨인데 왜 맛있냐? 양념이 사기라 그런가? 졸라 맛있네. 밥이랑 먹으니까 두 공기를 때리네 이걸. 모르게 어디 치킨인지 라이프 네가 이럴 땐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예, 쿠팡 치킨입니다. 바로 쿠팡 치킨이고요. 라이프가 시킨 거야. 나 잘 몰라 뭔지. 오케이, 뭐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뚜기네,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 오즈 치킨입니다. 오즈 치킨. 오즈 키친. 오즈 키친 양념 치킨입니다. 오즈 키친. 지금 금액은 15,000원이고요. 1kg에. 오즈 키친. 오즈 키친이에요. 치킨이 아니라 진짜 오즈 키친이고요. 오즈 치킨이 아니라 오즈 키친 양념 치킨입니다. 오즈 키친. 만 원에 원래 파는 건데 1kg에 6,000원에 세일하길래 랄프가 샀대. 예. 6,000원이야. 9,000원이에요. 9,000원. 원래 15,000원. 아, 9,000원. 9,000원. 원래 15,000원. 15,000원입니다, 원래. 상식가보다 6,000원 더 싸게 살 수 있어 가지고 사서 냉동실에다 쟁여 놓은 건데. 그 좀 뭔가 지금 배달시키긴 좀 애매하고 뭔가 해 먹기에도 애매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먹자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먹은 건데 한 끼용이야. 한 끼용.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예.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랄프야. 네? 응. 다시 응. 사면은 양념 소스가 딸려옵니다. 어우, 두 공기 때렸어. 아무리 곤약밥이라지만 이건 진짜 좀 뭔가 아니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당 섭취를 좀 덜 하려고. 아이고 우리 개동스가 하나 태우라고. 고맙다 동스야. 여러분 저거 오즈 키친 냉동 치킨은 사지 마세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사지 마세요. 15,000원 주고 사 먹을 건 아니에요. 15,000원 주고 사 먹을 맛은 아니에요. 사 먹지 마시고
사 먹지 마세요. 제가 그냥 맛있게 먹은 건 전 뭘 줘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고, 예,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냥 콜팝 치킨에 올라가 있는 그냥 그런 싸구려 팝콘 치킨이에요. 물론 쟤는 국내산 정육 100%지만, 그러니까 국내산 닭이긴 해도 그래도 맛은 그렇게 막 여러분들 막 와 맛있다고 먹기에는 좀 그래요.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주워 처먹는 거지 그렇게까지 막 맛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15,000원을 아껴드릴게요. 예. 주문하지 마세요. 얘기했습니다. 주문하세요. 주문하시고 맛 보시고, 아 뭐야 이런 걸 저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코트입만 못 믿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대신 알겠죠? 분명히 사지 말라 그랬어 나는. 국내산 닭인데? 국내산 100%긴 한데 저 가슴살로 만든 거야. 한 끼 때우려고 그냥 맛있게 먹은 거지 막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난. 아니 근데 형이 맛없어 보이는 것도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보이는데 속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속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다 맛있지만 먹고 나면 일단 식욕을 채우고 난 부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되게 냉정해지거든. 마치 남자들 현자 타임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뭔가 먹고 나서 현자 타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현타 왔을 때 얘기하는 게 진짜야. 맛에 대한 평가. 먹고 나서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미쳤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오즈 키친 냉동 치킨이라는 건데 이거 지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찮게 싸길래 샀는데 개맛있다 미쳤다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필구각이야. 나 재구매 의사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달라들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반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구매하려고 구매각을 재는 거는 여러분들 돈 갖다 날리는 짓이니까 하려면 하시고 뭐 궁금해서 못 참겠다 코트가 먹는 건 다 먹어봐야겠다 하시면은 드세요.